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짜잔 파워레인저 마지막 숫자인 10번 큐브 오션 엠퍼러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애니멀 킹, 와일드 킹, 라이드 킹과 합체해서 애니멀 포스 최강 합체인 와일드 라이드 오션 킹으로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빨리 만나봐요.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큐브 웨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와, 엄청 크다. 두둥 이렇게 있고요. 이거 작살인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먼저 큐브 웨일로 바꿔볼게요. 팔을 접어서 모아주고요. 얼굴을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착 쳐주고 그리고 다리를 모아주면 이렇게 큐브 웨일이 완성됐어요. 보통 큐브들과는 달리 엄청 큰 모습인데요. 마치 기지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 큐브 웨일에서 이번에는 동물 모드로 바꿔볼게요. 큐브 웨일이 애니멀 모드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이 작살이 필요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뿅! 작살이 어떻게 웨일로 변신을 시키냐면 이렇게 작살을 꽂아주고 우리 친구들 고래가 후 이렇게 물을 뿜는 분수 본 적 있나요? 그 분수처럼 변할 거예요. 작살이 이렇게 넣어주고 촥! 고래로 변신했어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멋진 고래예요. 뿅뿅뿅뿅. 기분이 좋으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물을 슉 내뿜기도 한답니다. 유라님 고래상어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물을 쭉쭉쭉쭉 뿜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크기는 큰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예뻐라. 나는 유유자적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야. 오늘은 큐브 웨일이 사는 넓은 바다에서 무슨 일이 펼쳐진대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큐브 웨일. 오늘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평화를 지켜내야지. 어? 근데 저건 뭐지? 두둥 둥 둥. 흑 해적선이다. 잠깐! 저건 그냥 해적선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푸른별 지구군! 아, 지구의 바다가 그렇게 에메랄드빛에 아주아주 깨끗하다던데? 이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모조리 가지고 우리 별로 가져가야겠다! 뭐라고?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모조리 가져가겠다고? 절대 안 돼! 내가 꼭 막아내고 말 거야! 자, 바닷물을 모두들 흡수해라! 안 돼! 내가 가서 막아야겠어! 찍찍찍. 비상상황! 어디서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다! 우리가 흡수하는 물을 다시 빼내고 있어! 피용! 흑! 어디서 나타난 고래야! 감히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다니 저리 비키지 못해! 아파! 안 돼! 그래도 바닷물을 빼앗길 순 없어! 쿵쿵쿵쿵쿵. 고래가 너무 커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저 고래부터 해치워야겠어요.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안 되겠다. 미사일을 발사해라. 팡팡. 미사일이라고? 극한 미사일은 나도 쏠 수 있다고. 내 미사일을 받아라. 퓨웅. 퐁. 어서 너희 별로 돌아가. 이 바다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상어들을 내보내도록. 로봇 상어 얼른 가서 저 고래를 물어! 으흑, 저리 가! 그 상어들이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저리 가! 으흑, 앞이 보이지 않잖아! 흥, 고래 녀석! 몸집만 크지! 상어한테는 꼼짝 못하는걸? 이때야, 미사일도 발사하자! 빵야! 피용! 안 되겠어! 큐브 웨일의 모드로는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겠어! 오션 엠퍼러 변신!
오션 엠퍼러 변신! 흑! 저 고래의 정체가 로봇이었다니! 말로만 듣던 애니멀 포스인가! 자, 받아라! 카오스 스피어! 팡팡팡팡! 찌직찌직찌직찌직찌직! 안 되겠다! 돌아가! 이제 어쩌죠? 미사일도 안 먹힐 것 같은데? 우리의 다스베이더님을 불러보자! 다스베이더님이라면 무찌를 수 있을 거야! 다스베이더님! 무슨 일이야? 일하나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웬 고래 녀석이 나타나서 저희를 방해했어요! 게다가 로봇으로 변신해서 공격까지 했다고요! 상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어휴, 귀찮은 녀석들! 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이 다스베이더님의 위력을 보여주마! 어? 저건 뭐야? 우주의 악마 다스베이더잖아? 그깟 작살로 설마 나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깟 작살이라니? 미사일도 가지고 있다고! 자, 덤벼! 카오스 스피어! 내 레이저건을 받아라! 픽! 스피어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 어떻게든 지구를 지켜내야 돼! 애니멀 포스를 부르자! 애니멀 킹! 와일드 킹! 라이드 킹! 도와줘! 애니멀 킹! 와일드 킹! 라이드 킹! 오션 엠퍼러, 무슨 일이야? 다스베이더가 다시 지구를 정복하러 왔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지구를 지켜내자, 얘들아! 뭐야? 귀찮은 것들이 한 놈, 두 놈, 세 놈! 세 놈이나 더 늘어나다니! 지구 정복은 하여튼 쉽지 않다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무찔러서 포기하게 만들자! 자, 받아라! 기린 바주카! 퓽퓽! 몰드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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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드릴이 간지럽다니. 으, 자존심 상해. 이 베어엑스의 칼날에는 절대 못 당할 거야. 자, 받아라, 베어엑스! 창! 그쯤이야 나한텐 스크래치도 못 낸다고. 내 무시무시한 갑옷은 그냥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라이더킹, 배틀 부메랑을 날려봐. 좋아, 간다. 배틀 부메랑! 창! 배틀 부메랑에도 반응하질 않아. 어쩌지? 자, 이제 너희들의 공격은 끝난 것 같은데 내 차례군. 받아라, 레이저 건! 저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야. 어떡하지? 이대로 지구를 빼앗길 순 없어. 안 돼. 그래도 바다는 꼭 지켜내야 된다고. 딱 봐도 우리보다 크기도 크고 무시무시해. 눈빛도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 얘들아. 우리가 합체하면 무찌를 수 있어, 충분히. 와일드, 라이드, 오션킹, 합체! 그럼 먼저 캐브웨일의 뒷부분을 열어주고 어깨를 펼쳐줘. 척척. 그리고 팔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캐브 라이너스 장착! 착! 얼굴을 빼주고 나머지 큐브들 합체! 1, 2, 3, 4, 5, 6, 7, 8! 롱다리다! 껴주면 두둥! 무기 장착! 기린 바주카! 몰드릴! 큐브 베어! 마지막 무기 장착! 와일드 라이드! 오션킹! 변신 완료! 오! 애니멀 포스가 모두 다 합체했어! 드디어 지구를 지킬 수 있겠어! 다스베이더!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각오해라! 어떻게 된 거지? 네 명이 합체를 하다니! 이런 변수가! 자, 받아라! 몰드릴! 기린 바주카 공격!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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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건 발사! 자, 막아내! 내가 밀리다니! 말도 안 돼! 자, 마지막으로 바다라 발차기! 퍼! 이번에도 지구 정복 실패다!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어! 가자, 얘들아! 다스베이더랑 악당들이 사라졌어! 우리가 지구를 지켜냈어! 역시 우린 최강 애니멀 포스! 1, 2, 3, 4, 5, 6, 7, 8,
끝! 무려 10개의 큐브들이 모여서 와일드라이드 모션킹이 되었어요. 키가 무려 46.5cm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땅과 바다 그리고 지구를 잘 부탁해.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